개그맨 배영만이 2024년 6월 목사가 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피어선 총회 주관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술, 담배, 도박에 찌들어 방탕한 생활도 했었고 사랑하는 딸의 돌연사와 우울증, 후두암으로 죽을 고비까지 넘긴 후 이제는 목사의 삶을 살게 된 개그맨 배영만 목사. 배영만 목사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영상은 전도사 시절 간증한 모습입니다. 제 간증을 들으시고요.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의지로 다 살아왔는데 아니 진짜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제 간증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큰 틀에서 여기 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필연으로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형제가 많아요. 11명이에요. 당신은 두드려 맞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젖을 많이 못 얻어먹었어요. 11명이니까 제가 6번째예요.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가 무당을 28년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매일 욕쟁이였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산에 나무를 잘라서 파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이러니한 게 아버지만 다녀가시면 임신이 돼. 아 진짜 그 축복이에요 그것도. 예? 아니 아버지만 다녀가시면 배가 점점 불러와요. 우리는 새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 혼자 밥 다 먹어둔 채에서 배가 맨날 불러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23년을 애를 낳았어. 낳고. 어? 내 위로 쌍둥이, 내 밑으로 쌍둥이. 저도 헷갈려요. 똑같은 팀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생들 쌍둥이들 어머님이 조선 먹일 때 조선 먹이고 잠깐 볼일 보면 어떤 놈을 먼저 먹였는지 몰라. 어머님 옆에는 굵다란 검정 쌓인 벤이 있었어요. 젖을 먹이다 뭐 잠깐 볼일 보고 오면 걔 뭐 이마에다 X 펼쳐놓고 볼일 보고 와서 미안해 하고 또 이 젖을 물렸던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 맨날 나가 뒤져라 옛명할 놈들아 왜 태어났니? 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어머님은 고통과 매일 고생하시며 한탄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욕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요 이름도 개똥이 뭐 순복이 막 이렇게 막 그런 이름을 저조해 뭐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나는 욕 먹는 게 되게 싫었어요. 나가 뒤져라 이 옌병할 놈들아. 그럼 옌병할 놈들은 장티푸스 걸려서 죽을 놈들, 육신할 놈들은 사지를 찢어서 죽일 놈들. 우리 어머님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게 이제 자기 신세한탄이었지만 그래서 나는 집에 오면 우울했어요. 근데 나가면 그렇게 까불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 내가 개그맨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응원단장도 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오락부장 해가지고 대학 졸업할까지 오락부장을 했으니까요.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날 때도 제가요 제 날짜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일주일 지나서 나왔어요. 양수는 터졌는데 애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 그 잘못하면 산파도 죽고 산모도 죽고 애도 죽고 애가 죽어 있는 것 같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동네 산파가 와서 손을 넣어보니까 머리카락이 잡히더래요. 살살살 뺐대요. 밤 11시 59분에 뺐는데 애가 울지도 않고 그 핏덩어리로 쭉 나오더래요. 탯줄을 끊고 아유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 보자기 쏴려고 하는데 1분 있다가 약간 통행 사이렌 소리에 제가 놀래가지고 으냐! 얼굴을 딱 봤는데 이미 늙어 있더래. 이 얘기를 어머니가 내가 속속일 때마다 너는 늙어서 나왔어 옌병할 놈아. 제가 인생 살 맛이 있겠어요? 지금 청소년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20대 얼굴이에요. 20대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신앙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과 같이 있었대. 그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이래. 그 생명이 뭐래? 빛이래. 할렐루야. 빛이 뭐예요? 성령의 불. 할렐루야.
제가 후두암 걸려서 성대를 다 도려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후두암 무서운 거예요. 담배를 하루에 4개씩 피웠습니다. 노름을 했어요. 노름 동기들 많잖아요. 연인 중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옛날 28년 전에, 30년 전에 이러고 봐봐요. 돈도 없는데 사채를 쓰고 그 죽으려고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양주, 그 독한 양주를 그냥 털어먹으면 죽는 줄 알고 두 병 먹었는데 안 죽고 이틀 있다 깨어났어요. 도로에서. 그러더니 그 노숙자 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대추나무 사람 관련해서 해서 또 노숙자로 들어가고 고정돼가지고 마을버스 기사를 또 2년 반 동안 드라마에 에? 출연시켜주시고 근데 모든 것들이 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철봉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영양실조로 황달이 걸린 거예요. 황달. 눈도 노랬죠. 우리 좀 눈 오랬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 찍은 게 지금도 있어요. 해바라기 밑에서 찍었는데 해바라기하고 똑같이 생겼어. 우리 집사람이 이건 이디오피아 난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왜 자식이 많으면 한 몇 명 죽어도 표시도 안 나는데 나는 여섯 번째 가운데야.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전국을 방방보고 수소문해가지고 참외씨, 참외꼭지. 참외꼭지가 그렇게 이 누가 대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구해가지고 30년 된 참외꼭지를 콧구멍에 넣었더니 이 슬기에 있는 노란 물이 콸콸콸콸 수돗물 꽃을 보네. 그걸 이틀 동안 쏟았는데 한 바가지야. 그리고 어머니가 그 돌미네랄을 갖다가 밤새도록 찌고 쪄서 국물을 내가지고 먹이고 제가 살았습니다. 지금 비염, 간염, 뭐죠? 이게 다시 나오는 거? 항체가 생긴 거예요, 항체가.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유서가 발견됐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 나는 어머니한테 사랑한단 말 한 번 못했고 집에만 들어오면 우울하고 맨날 어머니 한탄에 매일 밥 걱정해야 되고 때끼니 걱정하는 어머니 신세 한탄하고 이 새끼들 다 버리고 도망간다고. 난 그래가지고요 병이 생겨서 상처가 있어가지고 밤에 잘 때도 엄마가 도망갈 것 같아.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뜨고 잤어요. 두려워서 언젠가 엄마가 떠날 것 같아. 그렇게 어머니를 두려운 대상.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또 도망갈까 봐 눈 감고 눈 뜨고. 그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셔서 손발이 다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시신을 옆에 놨더니 어머니 입을 맞추고 엄마를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자식들 걱정하느냐고.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는다는 걸 알고 자식을 그렇게 걱정하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주 자식이 셋이 있지만 들어오니까 눈물이 쭉 흘러요. 참 어머니 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님 이뻤어요. 예. 아, 내 눈에 어머님 진짜 이뻤어요. 어머님 그런 어머니 다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다 어머니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야, 지금은 애들 안 낳잖아요. 11명을 낳았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분 낳고 했던 우리 어머니. 아유, 그 어머니가 무속인을 28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새벽기도를 쌓고 어머니가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복받고 축복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아시고 예수 믿으라고 했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져요.